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최선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방법, 차선책을 선택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었고 또한 두 번째 결과는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 시간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13년이나 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는 더욱 더 그녀가 임신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낮아졌다. 사실상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었고 이제 사라는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이제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스스로는 0.1%의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못할 때 바로 그때까지 기다렸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그때 전혀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우리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바로 배우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나타납니다. 이런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그분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Almighty God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신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의 침묵 시간을 끊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너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잠시 잊은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바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그 뒤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거기에 상응하여서 너도 거기에 맞춰서 행하되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행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walk before me라고 내 앞에서 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마치 내가 내 앞에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너의 삶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의 앞에 늘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너의 지금의 삶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3년의 세월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지 아니면 머리로는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과연 뭐라고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삶은 사실상은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믿음이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차선책에 대한 결정은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무시하는,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지금 우리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혹시 그러한 결정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 지음받은 대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본래 처음 지음받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 사람, 바로 그때 그 삶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행한, 내가 말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살라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나만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을 때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은요 그분이 지으신 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고 육신의 길, 정욕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할락은 그냥 걷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 말씀과 주일 말씀을 종합해서 들으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기다리라 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분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사실 자기가 무엇인가를 당장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나를 신뢰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죠? 물론 기다림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했을 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순종의 한 발자국 기다리라. 그거 하나 발걸음 딛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에 한 걸음 딛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3년의 세월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허송세월 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13년에 밀렸으니까 너는 뛰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 너가 나를 무시해서 지난 13년간 세월 너 완전히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너 그거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서둘러야 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너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해야 지난 13년에 날아간 그 세월을 너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와 함께 다시 걷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13년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 서둘러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뭐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외적 징계, 외적 징계가 뭐죠?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왔냐면 메뚜기 떼와 황충과 팥중이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것이 1년이 아니고요 수년을 어떠한 곡식도 추수를 할 수가 없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외적인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니네 밀린 거 이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추수해서 모아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횟수대로 내가 다시 갚아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마중 나가서 끌어안으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있냐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데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된다. 넌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전능한 내가
내가 친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이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해라, 너의 옛사람의 육신의 그 정욕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할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더 맞출 겁니다. 뭐냐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실까요?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뜻은 높임받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높임받은 아버지. 그러나 이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이 이름이 단지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데라에서 지음받은 이름일 텐데 바로 그 이름이 이 갈대아 우르의 달의 신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임받은 아버지는 단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르의 달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바꾸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다,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민족의 아버지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거기에 포함된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아예 바꿔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예요? 그저 자식 하나 낳는 겁니다. 아주 소박한 꿈이에요. 그냥 뭐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식 하나 낳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들과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후손 사이에 맺을 것이다. 나는 너만이 아니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단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하나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일대일 관계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수많은 이들과도 관계를 맺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워낙 하나님의 계획이 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안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약속이? 안 믿어지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그 이름 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꾸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급을 하세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과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높임받은 아버지예요. 여기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와 크기와 넓이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또한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한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신학을 하겠다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영광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 뒤를 이어서 또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난 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오더니 아빠 저는 아빠처럼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아빠처럼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대요 했더니 뭐 그럴 필요 없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규모에 상관은 없이 작은 곳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면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막내도 신학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했더니 이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처럼 목회 안 할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얘는 또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는데 했더니 본당이 너무 작아요. 뭐? 뭐라고? 저는 1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아직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시지 않아요? 황당하시죠? 예, 황당합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가 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얘가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렇구나 인생에 뭐 그렇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들으면요 엄청 황당할 겁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피식 웃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웃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 하나 낳는 것인데 근데 그것마저 잘 안 되니까 이 지난 15장에 살펴봤잖아요. 대안이 뭐였어요? 엘리에셀이 그냥 상속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이라고. 아브라함의 수준. 사례는 뭐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갈의 수준이고, 이것이 사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니 지금 자녀 하나 없어요. 근데 심히 번성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미원고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잘 산다는 것, 이 제목이 그겁니다. 잘 산다는 것, On Living Well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보면 잘 산다는 게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꿈과 환상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그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표면에 머물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들은 우리 삶의 풍성한 내면을 약화시키고 볼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를 축소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직무 능력의 스스로를 규정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한 것에 접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과 솔로몬과 요셉과 마리아와, 우리가 이들의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다른 말로 계시입니다. Revelation이라고 하죠. 그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왜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냥 엘리에스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갈이면 되겠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온전한 것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골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그 아버지를 여인한 아이가 있었어요.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가난했죠. 가난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홀로 자녀들을 키웠고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수학여행을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면 돈이 없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반에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요? 때가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갈 수 있었겠죠? 아니요. 이번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저 학교에 나와서 교실에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여행기간, 이 수학여행 기간 중에 있었던 많은 좋은, 뭐 재미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 몰래 나가서 밤에 놀았던 이야기들, 여학생들 나가서 꼬셨던 이야기들, 막 이런 일들을 돌아와서 막 이렇게 영담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저 홀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 이번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동일하게 동일한 꿈을 꿉니다.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넓은 세계를 여행할 거야.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할 세계로 여행할 거야.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수학여행도 못 가는 그 형편에 무슨 수로 세계여행을 갑니까? 정말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생각이고 우스운 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없었지만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라온 것입니다. 아마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꿈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미국도, 호주도, 유럽도, 이스라엘도, 터키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매주마다 저희에게 가족의 편지를 보내세요. 어릴 적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아, 아버지가 그때 그랬었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구나. 단지 여행이 아니라 신학교, 전 세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메일을 보내줬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우리 자식을 잘 몰라요.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친할머니께서는 그저 그 시골에 그냥 그 돈 잘 버는 직업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으셨어요.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그것이 할머님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느낄 때가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아, 그때 내 뜻대로 안 돼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 생각과 또한 계획대로 되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안 됐을 겁니다. 절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전능한 하나님 나를 신뢰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그러면 내가 친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의 다름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아예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정체성이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지 뭐 이렇게 할 때 정체성이 결정이 되죠. 이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관계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새 이름은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바뀌었을 때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이유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이 우루 신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과거를 완전 단절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진짜 나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것이다,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새로운 정체성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많은 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주 상응하는 이름이죠.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내 이름도 함께 바꿔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새롭게 관계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된다면 이제는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녀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없을 그때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사라도 그렇고요. 뒤에 보시면 계속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에 가서도 19장에 가면 사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믿지를 못합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선택에만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바로 이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은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 성함 중에 이미주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살면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죽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닮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 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미 주다. 너는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미 주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받았대요. 아멘! 아멘으로 그냥.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잘하니까 순종하니까 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너가 은혜로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너는 이미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도 그렇지만 이름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의 제 한자 이름이 마늘 다자의 위대할 위자에서 위대한 것이 많다. 뭐 아버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너무나 보이는 것이 황폐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대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너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기는 자에게 휜돌을 주면서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며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며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옷과 그분의 몸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9장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옷에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말씀이시죠. 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몬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꾸셨죠. 베드로의 의미가 뭐예요? 반석입니다. 근데 반석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보면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지어주셨는데 그게 또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많은 수많은 민족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름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새겨주셨다는 뜻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너는 나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혼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 했을 때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의 칭호거든요.
그 이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알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다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옆 사람의 이름을 보게 저기 이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마를 보시고 이름이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 이제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체성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정체성을 자꾸 심어줍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동성애 이슈도 있고 미국도 엄청 그게 심각합니다. 성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근데 단지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처럼, 마귀는요 카피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준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이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이름이 담긴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이든지 차용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카피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카피해서 용과 짐승과 음녀가 삼위일체로 돌아다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사탄의 자녀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 바벨론에서 바꿔버리죠.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신의 이름들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하였더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 나의 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걸 바꿨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이 그를 지킨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 사드락, 아쿠라고 하는 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기가 막힌 것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했습니까? 창씨개명. 성을 만들어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없던 성을 만들어요. 완전히 전통을 끊어버리고 가문의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므로써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잘라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자,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런 영향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롯이 떠나자 전쟁 이후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한 이대로 자식 없이 죽는 것 아니냐?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아니냐? 이 모든 생각들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종을 통해서 낳자. 아니다. 나의 종을 통해서 엘리에스를 통해서 이어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공격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힘든 것 같아. 그만둬야겠어. 더 이상 말씀 읽는 것도 지겹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일기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들 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디어로, 영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그 안에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난 널 버린 적 없다. 약속 버린 적 없다. 바꾼 적도 없다. 너를 포기한 적도 없다. 나는 너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또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내가 너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뾰라는 뭐냐면 결혼하다, married란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아까 뭐라고요? 이미 주다. 이미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뾰라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할례를 명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아들의 이름을 또한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 1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과 다시 동행을 시작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13년의 세월은 잊혀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비된 세월, 버려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그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이라고 하는 외적 징계를 통해서도 그가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침묵의 시기였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점차 우리 18장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 하면서 롯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점차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무너졌던 사람들, 낭망하고 주저했던 분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제 새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다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헵시바로, 저 여러분을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과 다시 그 동행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분과 함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2절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향한 계획 날 흐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 의심과 두려움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권능을 아버지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지 아버지 믿지 못하고 계시하는 것처럼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공의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아버지 열시하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며 아버지 우리 성들을 가운데 우리 모든 회정들을 가운데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관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우리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다르고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달라서 또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요 그저 웃고 맙니다. 비웃고 맙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 혹시 아브라함처럼 또는 사례처럼 그저 엘리에셀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냥 상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안한 분이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유진 피터슨 말도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얼마나 제한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을 늘 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보다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마음에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믿지 못하고 황당하여서 웃고 아버지 하나님 비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제안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그 계획을 마음껏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의 영광이 자 아버지 찾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우리의 온전한 상급이 되시니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우리의 보상이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운데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신께 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며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바벨론 신의 그 이름과 그 상황을 심어넣으려 했던 것처럼 온갖 이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과 속회원들에게,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공격이 거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헵시바는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가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상황과 여건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석과 같이 그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위로 나오셔서, 우리 강대장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도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단과 아버지 모든 전쟁의 궤계에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악령에게는 떠나갈 지어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마음의 모든 공격에서 이기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아버지 부어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 이름 가지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보고자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보던 아비와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우리기도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소, 흔들리지 않겠소. 주여 오셨지만이 못 잡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묶어난 반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이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여 신이 항상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 이름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구별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디어스 주님만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메디어스 할렐루야 메디어스 감사합니다.